IPO. IPO. 아,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IPO.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이 나오는. 확대 좀 해놓고 바로 보겠습니다. IPO. 뉴스로 기사 들어가요. 한번 볼까요? 네. 제목. 소카 공모가 2.8만 원 확정. 컬리 K뱅크 IPO 빨간불. IPO, 아, 예. 오케이. 그다음에 좀 다른 기사로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네. 볼까요? 중국 IPO 시장에 올 들어 75조 원 몰려 역대 최대. 자, 이게 IPO가 뭐길래 소카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는 걸까? 네. 아,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BTS가 세계적인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제 BTS가 이제 호령하고 있는데 이 BTS가 이제 월드 대스타가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BTS한테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투자를 하는데 어디다 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BTS의 투자는 2020년 하반기나 돼서야 BTS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사의 주식이 공개가 안돼 있었던 거야. 파는 곳이 없는 거야. 그렇지. 주식을 그냥 그 창업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아좀 BTS 소속사 주식 좀 주세요 해서 팔수 있는 시장이 안돼 있는데 그렇죠. 이 시장이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마련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물건을 올려놓고 내 주식 좀 사가세요라고 파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상장이에요. 상장. 예,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냥 시장에 올려놓는 거야? 올려놓는 거야. 근데 사실 염 총장도 그렇지만 아니 그 이름만 보고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못 사지. 살못 사지. 게다가 이제 돈을 거의 줘야 주식을 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투자자들이 주식을 이제 사는데 그 주식을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렇죠. 사실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우리 주식을 좀 사세요라고 이 상장을 하기 전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IPO입니다. 우리 회사 이런 회사예요? 네, 기업 소개하는 거죠. 공개라는 건데 까는 거야. 우리 회사 이런 회사니까 이런 회사고 앞으로 성장이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주식을 많이 많이 비싼 가격에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기업 공개입니다. 투자자 앞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2012년에, 2012년에, 아니, 그 전에 뭐의 줄임말이에요, IPO가?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서 기업 공개. 그러니까 이니셜이라는 건 처음 하는 거잖아. 뭔가 등록하는 거, 시작하는 거. 시작하는 거야. 이니셜, 근데 퍼블릭, 공개. 대중들에게. 대중들한테 오퍼링 이제 공개하는 거야. 우리 기업이 이렇고, 우리 매출이 작년에 이렇게 났고, 순익은 어떻게 되고, 직원 수는 몇 명이고, 월급은 얼마씩 주고 있고, 주식은 누가 가지고 있고 이런 거다 공개하는 거예요. 저희 딩딩 대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네. 이러면서 이제 쫙 이제 하면서 자, 그렇죠.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이러면서 말씀. 처음에는 이제 이 창업을 하잖아요. 창업을 하면 창업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IPO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가격을 높게 붙여서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으면 자금을 확 땡길 수가 있어. 그러네. 그렇죠. 내가 주식 다 갖고 있으면 뭐해? 그 종이지. 근데 이걸 갖다가 돈 받고 투자자들한테 나눠줘서 투자금을 받으면 내가 이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실탄. 실탄을, 여기 난 쫄려보네. 여기야. 실탄을 충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서, 야, 이번에 한번 부스팅이 좀 필요하다. 이럴 때이 IPO를 하는 겁니다. IPO라는 거 하는군요. 그러니까 IPO는 쉽게 말해서 비상장 기업이 그렇죠. 상장 기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공개하는 행위, 그 일련의 것들을 말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IPO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뭐죠?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무슨 기업이 나왔습니까? 소카가 지금 그래서 지금 주식을 이제 상장한다는 얘기구나, 소카는 이게. 이제 공유 차량 업체인데 이 소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업 공개가 안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카는 많이 널리 쓰이고 시장 점유율 공유 차량 중에 1위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 소카가 상장되면 이 주식 사면 우리 돈 벌을 수 있겠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IPO를 하는 이게 그 말이군요. 그래서 겁니다. 이거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총알 필요한 소카 고평가 논란 속 몸값 낮춰 IPO 강행.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팔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카가 주식을 싸게라도 팔아서 네. 뭐 떠리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싸게 팔아서 당장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거 사람들이 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판다는 건 굉장히 큰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에 갑자기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
아, 그럼 안 그럼 되지. 주식이 종이 쪼개 돼버리니까 투자자 보호를 해줘야지. 이 증권 거래소 입장에서는 야 우리 상장해서 물건 팔고 싶어? 야 그럼 좀 니네 장부나 좀 까봐. 니네가 좀 제대로 된 기업인지 우리가 좀 볼게 하고 심사를 합니다. 상장 전 심사를 그렇죠. 해요. 근데 대부분 기업이 여기서 통과를 못하기도 해요. 근데 소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많은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공시 의무라는 것도 생기게 되죠. 공시 의무. 그렇죠. 상장 기업은 매번 뭐 분기, 반기,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단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에 기업의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근데 그 공개를 하고 기업도 평가받고 그래야 주주들이 여기 괜찮네 하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공개는 굉장히 돈도 한꺼번에 확 끌어모을 수 있고 밖에서 볼 때 야, 이거 딩딩대학 상장 기업이야. 그러면 심사도 다 통과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그치. 기업이야. 그래도 반소기에선 그래도 기업이네.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IPO를 한번 그렇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도 상승을 하고. 그 아니스리님 IPO 상장 전 기업 공개하는 거 아님? 정확한 말씀이셨고요. 예. IPO 다음에 이제 리스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통과해야 사실은 기업 공개 저 주식 좀 팔아주세요 하면 거래소에서 뭐래? 야, 너 기업 공개 했냐? 아직 안 했는데. 갔다가 기업 공개 하고 와. 이거거든 사실은. 그럼 내가 심사해줄게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공항에서 네. 검색대 들어갈 때. 네. 노트북 꺼내고 가방 열어 다 보여주고 들어가잖아 이렇게 아니 그냥 뭐 네. 허리띠 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나 깨끗한 사람이야 네.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팔았는데 네. 예를 들어 딩딩대학이 만약에 IPO를 했어요 투자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우리가 막 빵 좀 우리가 더 비싼 거? 비싼 거 하여튼 뭐 그렇게 막 하고 우리가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정작 이런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박수빈님, 주식은 하긴 했지만 IPO는 몰랐네요. 덕분에 빌런 잡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엠마님, 상장하는 것도 요건이 있어요? 기준이라든가? 그렇습니까? 상장 요건이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상장 요건이 따로 있고 코스닥 상장 요건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왜냐? 기술 기업들은 스타트업이 많잖아.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까다로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기업의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문턱을 좀 낮춰주고 기술 기업들이나 이런 어떤 테크 기업들을 좀 한 곳에 모아서 코스닥이라는 시장을 또 만든 겁니다. 거래가 돼야 또 자금도 융통이 되니까. 그런데 이 IPO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죠? 장점은 돈 확 끌었잖아. 근데 이제 돈 내가 넣었어. 딩딩대학에 내가 넣었어. 그렇죠. 근데 딩딩대학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빼야지. 시어머니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경영에 대한 간섭이 심해질 수 있어요. 주주총회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많이 팔았단 말이야. 근데 대주주가 와가지고 야, 너 딩딩대학 총장이지? 너 지분 좀 까봐봐. 몇 프로야? 야, 내가 더 많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영권까지 내가 총장이야? 내일부터? 그렇지. 경영권이 위협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좀 좋은 기능이라고 보이는데 오너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이 회사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해. 야, 그거 나 지금 잠깐 차 한 대 사야 되는데 그렇죠. 회사 돈 좀 쓰자. 이거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큰일 납니다. 이건. 그래서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재벌 총수들의 어떤 회사 돈 유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맞아요. 공적인 투자를 받은 공개된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그 의무도 굉장히 높게 요구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상장 요건이 좀 문턱에 낮다고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은 당장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미래에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건 미래를 내다보는 거다 보니까 네. 현재 매출 기준은 조금 완화시켜서 보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잠재적 가능성을 높게 보고,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은 네. 적자를 봐도 상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적자 기업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있다고 보면은 이제 상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쿠팡이 이렇게 그렇죠. 했죠.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네. 한 이유가 아니스 리님이 빵이 왜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인데 투자금으로 빵을 먹으려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수용조님, IPO부터 상장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이 소카 같은 큰 기업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 공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 주관사 설
선정하고 뭐 증권사 중에 한 명.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샅샅이 봐야 되잖아. 실제 그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실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심사 청구하면 아까 거래소에서 와가지고 심사도 해주고 이게 한 수개월 동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때 갑자기 악재가 터졌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심사 통과 안 되니까. 네. 그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제 자산 실사를 하거든요. 네. IPO 하기 전에. 왜냐면은 아니 얘네 뭐 가져오는지를 봐야지 기업 가치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뭐겠어요? 자산이 이제 소속사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제일 큰 자산인 거예요. 왜냐면은 연예인의 어떤 활동으로 먹고 사는데 연예인이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산이 이제 망가지는 회사가 무너지는 거야. 임페어먼트 지금은. 아니 대표적으로 지금 하이브가 BTS가 지금 활동을 좀 조금 쉰다고 하니까 주가가 확 떨어진 게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 대표적으로. 네. 그래서 자산시세 어떻게 했냐면 불러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왜냐 예를 들어 가수야. 가수 양가수님 목소리에는 이상 없으시죠? 아 최근에 성대가 좀 안 좋아서 이러면 이제 까는 거지. 그러면 자산 까는 거. 혹시 뭐 팔 한번 들었다 나 관절염은 없으시죠? 잘 안 들어가요. 아 그럼 춤추는데 문제. 실제로 그렇게 했고 거래소에서 노래도 불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산 실사 과정이었어요. 네. IPO. 그래서 네. 엔터 기업들은 자산이 없는 게 가장 큰데 최근엔 좀 달라진 게 그래서 건물들 엄청 샀죠. 네. JIP도 4억 신축했고. 근데 이 무형 자산,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자산은 어떻게 가치 평가할 거냐는 사실 이제 회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인류의 숙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딩딩 대학도 자산 비중이 좀 인적 비중이 높아요. 인적 비중이 높죠. 네. 네. 제가 그래서 R&D 비중이 또 높고. 딩딩이를 좀 키워서 대신할 수 있게 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갈 길이 멉니다. 네. 실사를 하게 되면 이런 무형 자산 사정없이 깝니다. 네. BTS니까 좀 해주는 거지. 네. 저희 알아봤고 그래서 이제 아 IPO가 이런 거구나 네. 앞으로 IPO 관련 기사들 네. 근데 이거 중국 얘기는 좀 짧게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글로벌 경기가 근데 돈이 몰리는 건 뭐예요? 돈이 그랬죠? 몰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는 다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국만 정치적인 이유든 어찌 됐던 이유든 하여튼 굉장히 이제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금리면 돈이 풍성한 거예요. 돈이 많이 몰리고 그 IPO 기업 공개할 때 좀 높은 값을 받으려면 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많은 시장으로 가서 상장을 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IPO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75조 원이 몰렸다라는 얘기도 그런 배경입니다. 혼자만 뜨거운 중국 시장이랑 이 얘기군요. 네. 혼자만 금리 낮추니까 네.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뭐. 네, 은행 가야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 알아봤고. 변호사님 이제 IPO 나오면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삐까번쩡님 요거는 모르겠는 게 게임 용어인가 아까 이러셨는데 네. 이제는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네. IP 뭐 그 IP. IPX 옛날에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예, 예.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 정도로 변호사님 마쳐봤고요. 네.